여름철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유통업계에서 잇따라 대용량 음료를 내놓고 있는데요. 가파르게 오른 물가 부담에 비슷한 가격이라면 양이 더 많은 상품을 찾는 수요가 커지고 있습니다. 황보혜경 기자입니다. 국내 한 편의점에서 파는 아이스 아메리카노입니다. 용량이 1240ml로 일반 제품의 2.4배입니다. 말 그대로 초대형인데 가격은 3,000원이 채안 됩니다. 커피값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대용량의 커피가 3,000원도 안 하면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. 편의점 대용량 커피 매출은 갈수록 증가 추세입니다. 올해 상반기 이 편의점의 500ml 이상 커피 음료 매출 증가율은 11.9%로 일반 캔 제품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.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양이 더 많은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. 특대형 컵라면이나 더큰 삼각김밥 등 앞서 출시된 대용량 상품 인기에 힘입어 유통업계가 음료도 대용량으로 내놓고 있습니다. 프랜차이즈 제과점은 여름철을 맞아 기존보다 용량을 50% 늘린 커피를 출시했습니다. 지난 5월부터 한 달여 만에 100만 잔 넘게 팔렸습니다. 맥주캔과 크기가 비슷한 콜라 제품도 등장했습니다.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양을 줄이더라도 가격을 확 낮춘 제품을 원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. 이건 용량이 너무 커서 좀 저에겐 부담스러워가지고 차라리 조금 작은 사이즈로 더 저렴한 상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. 대용량 제품이 화제성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선 가격 대비 품질이 얼마나 만족스러운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. YTN 황보혜경입니다.